안녕하세요, 호박님입니다. 저는 지금 텃밭에 나와 있는데요.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 나와 있습니다. 무화과가 요만했던 나무를 심어서 잎이 나고, 그리고 다시 조그만 화분에 심고, 다시 조금만 더 큰 화분에 심고, 그 다음에 이 화분에 심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. 이 화분도 지금 많이 작아요. 집에 큰 화분이 잘 없어가지고 그냥 보이는 작은 화분에 심었더니 지금 너무 작아서 얘를 분갈이를 큰 데다 하던지 아니면 땅에다 심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분갈이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온 후에 하고 그 다음에 비가 곧 올 때 하고 해야지 살거든요. 특히 여름에는 분갈이 잘못하거나 땅에 옮겨 심는 걸 잘못하면 작물이 죽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가을에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 화분이 이렇게 너무 작아요.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라서 이 뿌리들이 잘 못 자랄 것 같아서 지금 폭풍 성장을 할 때인데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시간인데 너무 이 화분이 작기 때문에 조금 큰 화분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땅에 심으려고 합니다. 무화과는 아열대 작물이라서 겨울에 월동을 하지 못해요.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분당 북부 지역에서는 월동을 하지 못하거든요. 그런데 제이우님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월동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비닐하우스를 준비하던가 아니면 뭐 정 안 될 것 같으면 파서 다시 화분에 심던가, 여튼 지금 이 시기는 가장 잘 자랄 때고 뿌리가 크게 뻗을 때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한번 해 주보려고 합니다. 이게 죽을지도 몰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행히 어제 비가 왔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토요일인데 수요일날 비가 오고 또 목요일날 비가 온다고 해요. 그래서 곧 비가 또 많이 올 거니까 얘네들을 지금 비가 온 직후에 옮겨 심고 물을 잘 주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또 다시 비를 맞으니까 그래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. 땅은 조금 넉넉하게 파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그 뿌리들이 잘 자라려면 땅이 모기가 있어서 땅이 너무나 딱딱하면 뿌리가 잘 못 뻗으니까요. 이 땅이 조금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조금 넓게 팠습니다. 넓게 팠고 그 다음에 무화과는 한 그루만 먼저 씌워 볼게요. 마음이 통하는 대로 가는 대로. 드러냈어요. 보니까 흙들이 지금 뿌리가 꽉 찼어요.
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꽉 차서 지금 옮겨 심어주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장마에 가뭄에 여름이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시도해봅니다. 이 땅을 깊이 파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땅에 일반 이렇게 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거 파내느라고 아주 만약에 적게 팠다면 이 돌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심었다가 잘 안 자랐을 거예요. 그래서 조금 깊이 파서 안에 돌이 있는지 있으면 다 파내야 됩니다. 무거워. 있지, 이 정도면? 자, 신습니다. 와, 다리를 안 잡게 이쪽으로. 무화과는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겹치지 않게 좀 방향을 잘 틀어서 잡도록 할게요. 얘는 퇴비가 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퇴비를 이건 위에다 묶이겠지.